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람의 남자들 김성주입니다. 박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천 버스킹 공연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곳은요 물의 나라 화천입니다. 화천입니다. 예예. 예. 여기가 왜 이름이 화천인지 아십니까? 화천이요. 네. 화. 예. 물들이 화합한다? 아 물들이 화합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 맞을 리가 없지. 네. 제가 여기 왜 화천이냐면 네. 이 화자가 이제 빛날 화자입니다. 빛날 화. 빛날 화의 내천 써가지고 예 물이 빛나는 아름다운 물을 갖고 있는 고장. 물이 빛난다? 그래서 오늘 화천은 물의 나라이기 때문에 물의 나라. 네. 저희가 오늘의 주제를 물 만난 싱어. 물 만난 싱어. 네. 엄마. 가수인데 물을 만났어요. 파닥파닥거린다는 그런 싱어들. 그렇죠. 청정 일곱수 같은 최고의 목소리를 가진 음악 친구들 오늘 저희와 함께할 JK 김동욱 씨, 김채원 씨, 펜타곤 진호, 키노 씨 어서 오십시오. 와우. 안녕하세요. 물 만난 싱어. 예예예. 예, 예. 아, 자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JK 김동욱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원 씨 반갑고요. 안녕하세요. 예, 진호 씨, 키노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JK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JK 김동욱. 자 채원 씨. 네 안녕하세요. 가수 김채원입니다. 네. 야 네, 안녕하세요. 물 만난 펜타곤의 진호 키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분 환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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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염이 더 멋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수염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네. 확실히 하루만 지나도 어제 다듬었는데 아. 지저분해지. 박상근 씨가 제 수염을 쳐다보는 표정이 범상치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더러워 보여요. 아니요. 더러워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 예. 사실은 우리 제 수염도 닮았어요. 우리 김동욱 수염이 있어요? 아, 그래요? 박상근 씨 수염이 네. 수염이 어디 있어? 자국이 있으시네 조금. 그러니까 네, 면도하신 거구나. 면도 안 하면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생각보다 제가 털이 여기만 많아요. 수염 여기 수염만 많아요? 어디서 보던 수염인데? 이런 예. 아 그렇구나. 박장근 씨도 수염이 난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 옆에 예 우리 김채원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우리 저 채원 씨가 관객분들 이렇게 저 함께 하신 자리에서 노래 부르는 건 오랜만이죠? 저는 또 버스킹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머. 네 이게 처음인데 네네.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떨려요. 어머 그럼 오늘 저 버스킹 데뷔네요? 네 데뷔입니다. 아 첫 곡이 중요합니다. 예, 첫 곡에서 흔들리면은 예, 뭐 그 다음 곡도 조금 예, 예, 이제 어렵게 풀리거든요. 예, 예 지금 뭐 살짝 긴장하고 있는 우리 채원 씨인데요. 박성현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첫 버스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게요. 저 예. 처음 뵙잖아요. 그런 거죠. 처음 뵙고 첫 버스킹을 하셨고, 예. 세상에 어떻게 성공적이네요. 성공적이에요. 네. 예, 지금 뭐 이제 홀로석이거든요. 예, 예, 홀로설 수 있을까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임진모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펜타곤의 두 멤버 진호 씨와 키노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네. 제가 저 펜타곤은 두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제 특별히 좀 관심이 있는 팀입니다. 오 네. 왜죠? 처음 알았어요. 몰랐죠? 네. 저희 작은 아빠 닮으셨어요. 보자마자 얼마나 친근하던지 저는 부를 뻔했어요. 그냥 뭔가 국민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 느낌인가? 아,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펜타곤이라는 팀이 제 생일날 탄생을 했어요. 아 진짜요? 10월 10일에 10월 10일 아, 와 대박. 제가 생일이 10월 10일이거든요 와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제 생일이 아니고 당신들 생일이라고. 네, 펜타곤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본 건데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은 뭐 이제 멤버들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메인 보컬, 뭐 서브 보컬, 비주얼 센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팀은 다 메인 보컬이라고 할 정도로 다 잘해. 실력이 네. 막강하죠. 그리고 다 메인 댄서라고 할 정도로 춤도 다 잘 춰. 신기하더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그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예, 네, 남이 얘기해주면 수긍하죠. 저희가 직접 얘기하잖아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아, 잘했죠? 참 많이 잘하네요. 네. 부드럽다. 이게 또 버스킹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 중간 중간에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재밌으세요? 예. 즐기고 계세요? 예.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 베테랑인데, 어? 장근 씨가 지금 보면서 아 저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아 뺏겼네 약간 이런 표정. 박장근 씨 이거 우리 배워야 되겠는데. 그런가? 네. 자꾸 물어 여쭤볼까? 자꾸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좋아요. 저희는 여기도. 야 좋아. 자 진호 씨를 또 만나봅니다. 어, 이 친구 정말 보컬 실력자입니다. 지금 아이돌로 활동하면서 현직 아이돌 최초로 보컬 트레이너로도 또 활동을 합니다. 예. 선생님이시네. 실력자예요. 와. 배우고 싶다. 예. 어, 뭐 연습생 때 이제 딱히 수입원이 없으니까 이제 보컬 트레이너를 겸직하면서 이제 사실 가수 데뷔라는 게 이렇게 딱 예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해오던 게 이제 지금, 선배님 갑자기 왜 이렇게 슬픈 표정 지으세요? 왜냐면 국민 MC 공감해 주셔야 공감. 네.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데뷔하고 나서도 그냥 계속 그 트레이닝을 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되게 행복한 일이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친구가 실력이 향상된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놓지 못하고 이번에 그 온라인 강의까지 또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진호 씨가 매달 말일에 팬들을 위해서 커버곡 영상을 올린다고? 네, 그게 2017년도 1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둘만의 세상으로 가 내 사랑아 이제 안녕.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반한 거래요? 네, 데뷔하고 한 3개월 만에. 와. 네, 그게 막상 데뷔하고 나니까 매체에서 노래를 부를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노래가 막 하고 싶어서 데뷔를 했는데 맞아. 혼자서 노래 부를 일이 거의 없으니까 한 달에 하나씩 해보면 어떨까 하다 보니까 벌써 거의 6년이 됐네요. 네. 네. 그래도 팬들 사이에서는 월급날보다 진호 커버곡 올라오는 매달 말일이 더 기다려진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아, 맞습니다. 나 진호 씨 얼굴을 우리 이제 옆으로 보잖아요. 네. 그렇게 앞으로 보려다 꼬꾸라질 뻔했어요. 아유 조심하세요. 아 정말. 너무 사랑스럽네. 이게 되게 저 같은 노래예요. 아 진호 씨 같은 노래예요? 어 꼰대 같은 노래인가? 꼰대 같은. 막내가 보기에 야 막내 만만치 않네. 저희는 그런 메인보컬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고 형 동생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키노 풀어놓으면 지도 금방 가겠는데. 아 근데 보통 왜 톰과 제리 이러잖아. 예. 근데 톰 보니까 다 제리와 제리 둘 다 제리인데 막내 제리가 더 센 것 같아. 약간 센 제리 조금 덜 센 제리. 저 한 방에 크네 키노가. 예. 아니, 저희는 항상 이러고 살아요. 왜 본인 같은 노래예요? 그 조금 귀여워 보이고 순둥순둥 맞아 보이지만 맞아 예 어렵거든요. 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진호 씨가 이 노래를 커버했으니까 어울리는 노래예요. 아유,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좀 다르거든요. 자 이번 순서는 예 우리 저 채원 씨 차례입니다. 네. 예 솔로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앨범이 곧 나옵니까? 8월 29일에 나옵니다. 아 그러면 어제 나왔네요. 어제 나왔네. 네 따끈따끈합니다. 예 노래 제목이 Tomorrow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노래는 우리 저 김채원 씨가 직접 작사 작곡 또 그리고 오늘 저희 바람의 남자들 버스킹 공연을 위해서 어쿠스틱 버전으로 또 편곡까지 해서 예,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재능이 대단합니다. 저도 출연한 사람 저기 오늘을 위해서 편곡을 좀. 아 너무 늦었어요. 아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네, 조금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예. 자 이번에는 박창근 씨 노래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키노 씨, 요런 감성 어떻습니까? 이 평화로운 바람 소리랑 물 소리랑 잘 어울리는. 네. 해석 좋다. 저 감성 어떻게? 이게 저 산에 구름이 딱 반만 걸려 있었거든요. 노래하는 중간에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좀 뭐야? 아 미안해. 얘기해요. 미안해. 넌 나한테 좀 미안해야 돼. 나 노래 중간에 살짝 빈정상하는 게 있었어요. 갑자기 갑자기 이제 노래 감상하고 있었거든요. 눈을 감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 그 거기 나오는 아니, 부분에서 아니. 툭 치더라고 나를. 그래서 화천이구나 화음을 좀 부탁하는 거 보구나 해서 저도 코러스를 모르게 하려고 하더라고. 마이크 잡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때려봤어요? 야 아니 뭐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치우라고 말 그러니까 보니까 이 가사지가 말려있더라고 아 그거 해달라고 야 근데 일을 턱으로 많이 시키는구만 보니까 턱을 쭉 내려놓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야, 자 이번에는 자 기다리던 우리 키노의 시간입니다 예. 키노 아 키노씨가 오늘 예 여러분들께 불러드릴 노래 녹화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키노씨가 포즈라는 곡을 발매를 했는데요 데뷔 이래 첫 솔로 앨범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줄까요? 그냥 좀 섹시하려고 섹시한 춤 추고 싶어서 네네. 만들었던 곡이고요. 네네네. 춤도 쳐주시나요, 근데? 아 아니요 아니요 오늘은 근데 밴드 실망이야. 편곡 밴드 편곡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작사 작곡 프로듀싱 앨범 아트워크 아이덴티티 컬러 뮤직비디오 로케이션 의상 댄서 의상 아, 이 모든 아이디어를 내서 예. 혼자서? 만든 곡입니다. 예. 저건 못 이기겠다. 대단한 분이에요. 작사 작곡만으로는 못 이기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그리고 키노 씨가 네. 몇 년생이에요? 98년생입니다. 야 천재네. 98년생. 야 키노 씨가 정말 본인의 모든 역량을 담아서 만든 첫 솔로 앨범 곡입니다. 포즈. 박수를 청해 볼까요? 마지막은 딱 잡아야 돼. 예예 야 그죠 키노는 모든 제스처라든가 예 모든 행동 자체가 좀 위험하구만 예, 예 시한폭탄이야 아 위험한 남자 춤 안 보여준다고 해놓고 예. 되게 발칙한 짓을 하셨네 아니 근데 여기 뒤태를 딱 봤는데 남자로서 뭐 이런 평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뒤태에 힘이 딱 들어갔는데 예 아, 그때 그 포즈가 예, 예. 아 치명적인 노래였어요. 제발 방송에 나갈 때 키노 씨 다음 그러니까 전에 나가는 거는 조금 지금 이렇게 흐름상 제가 뭐 하고 이제 키노 씨 나갔잖아요. 바로 프라미스 유가 그 바로 전인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아무 약속도 못 지킬 것 같아 이렇게. 예. 정말 아무 약속도 못 지켜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바람의 남자들 이번에는 박창근 씨와 JK 김동욱 씨가. 함께 준비한 골목길 별로 반응이 그렇게 시큰둥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아까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저희 리허설할 때 똑같은 자리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냥 풀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오시니까 바로 꽃밭이 돼버리네 이게 어째 위험하다니까 멘트 끝내준다 위험해 완전 많이 위험해 견제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포즈입니다 포즈 예? 아, 어머님께서 많이 들을게요 그러셔가지고 제 노래도 한 번씩 들어주세요 프라미스